아, 여기 아니지? Now it begins. 핵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싶은 친구들 많지? 최근 북한이 개발한 수소폭탄이 히로시마 원폭보다 7배 강력한 거야.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옆 동네 로켓맨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우리를 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우리 구독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 로켓맨이 던질까 말까 하다가 던져 했을 때를 가정하고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위성, 미사일 방어 체계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은 핵미사일을 감시하고 있어. 누워서 놀다가 가쁜 핵으로 끝나는 일은 없을 거야. 핵 공격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터지는 지점에서 최소 2km 이상은 떨어져야 돼. 2km 안에서는 즉시 검은재로 변해버릴 거야. 운 좋게 폭발 지점에서 좀 떨어져 있다면 공습 경보가 울리고 5분 내에 행동이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줄 거야. 국민 여러분, 여기는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입니다. 일단 지하 대피소를 알아둬야 돼. 국가가 지정한 대피소의 경우 추후 구조되는 데 있어서 용이해. 인터넷에 비상대피소를 검색하거나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을 활용하면 찾을 수 있어. 하지만 대피소마다 용도나 특성이 조금씩 달라서 미리 집 주변의 대피소의 특성을 확인해 놓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대피소를 찾기 어렵다면 평균 깊이가 15m 정도인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을 이용하도록 해. 가까운 곳에 없다면 근처 건물 지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도록 하고, 혹시 지하로 못 간 친구들은 방사능 투과율이 낮은 콘크리트 건물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손으로 눈가기를 막은 채 현관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배는 바닥에 대지 말고 두껍게 옷을 껴입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되고, 안 그러면 핵폭발 시 발생하는 열과 안 그러면 핵폭발 시 발생하는 열과 압력으로 화상을 입거나 장기가 파열될 수 있어. 자, 다들 무사하지?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 이제부터 낙진과의 싸움이니까. 낙진은 핵무기가 터지고 난 후 발생하는 방사선 먼지나 재를 뜻해. 이 사진들 봐. 너가 살아남는다고 해도 낙진에 노출되면 생체세포가 파괴되어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어. 아, 지금부터 존버를 하면서 낙진 종료 방송이 나오길 기다려야 돼. 낙진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가장 농도가 짙어 위험해. 48시간 이후는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2주부터는 1000분의 1까지 줄어들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해. 그 이후부터 정부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면 돼. 로켓맨이 핵가닥하면 내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상 대한민국 육군병장 자팍다식 스튜디오 훈지였어. 끝.